안녕하세요. 따뜻한 체온입니다. 관계는 마음이다. 두 번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은 너, 나의 무의식 속또 다른 나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된다는 거 내용 나와 있네요. 좀 넘어갈게요. 자, 선입견은 의심을 만든다. 선입견은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의심합니다. 나쁜 감정의 창고에 의심이란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형식적 관계는 의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속을 바꿔야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분은 직업이 기업체 교육이기 때문에 학자의 관점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없어. 전환해서 논문을 쓰든 안 쓰든 결국 자기 판단일 뿐이야. 다만 내가 할 일은 그의 직업적 사고를 존중하는 것이야. 물론 그도 나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학문을 보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계의 시작은 인정하기이다. 관계의 시작은 인정하기이다. 상대의 관점을 바꾸어 주겠다는 섣부른 생각에서 빠져나와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작은 일이 됩니다. 내 말에 상대가 꼭 반응하기를 바라는 태도. 그것은 반응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상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관점은 사람 수만큼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도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나 연인도 강가의 조약돌이나 들의 꽃도 어느 하나 똑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빛도 자세히 관찰하면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강가의 무수한 모래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내 마음 같지 않아라고 투덜대는 사람을 봅니다. 당연합니다. 다내 마음 같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소통할 수 없어. 그러면 세상에 소통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난 내게 관심이 많아. 세상에 소통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독재자가 권력을 사용해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지하에 가둔다면, 민주적 지도자는 나와 다른 사람을 타협의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너는 나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타협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이 상생의 원리입니다. 동쪽이 있으면 서쪽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습니다.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는 것은 자연의 원리인데,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상대를 무슨 원수처럼 보려는 것은 후한무치입니다. 친구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사귀려 하지 않고, 같은 사람만 사귀려 하는데, 같다고 생각한 사람도 사귀어 보면, 다른 점이 있어 실망하며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자신과 같은 사람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호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대에게서 나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만 찾아 친구로 삼겠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 다음 내 마음을 열어야 상대 마음이 보입니다. 내 안에 방어기제 내려놓기. 그리고 이제 이 저자분께서 처음 방송에 나가던 날 많이 긴장하고 그랬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제가 두드려 보지 않으면 모른다. 내가 평가하는 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사이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가는 실제가 아니니 받아들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더라도 들통이 나서 이미 허망해집니다.
나의 감정으로 나를 방어하면 상대의 마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 뜻대로 상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상대의 공격과 방어를 풀 최선의 방법은 내가 먼저 방어의 빗장을 풀고 속을 열어 보이는 겁니다. 정직해질 준비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비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닫고 숨거나 빗장을 열어 더큰 무기로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은 둘다 두려움을 키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빗장을 열고 비난받을 준비와 비난을 인정할 준비를 하세요. 인정된 비난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니라 성장 교육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문으로 들어온 상대를 환영합니다. 비난의 칼을 들고 들어왔으나 환영받은 그 칼은 연장으로 바꾸어 나와 함께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의무와 비난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용된 비난은 성장 교육입니다. 거추장스런 옷은 벗어버려라. 인간관계 기법을 배우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 수 있냐며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등 각종 기법을 좋아하는 그들은 기법을 배워도 써먹지 못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다 관계 실패의 이유가 본인의 방어 기제에 있음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눈을 보호한다고 색안경을 낀 것이 다른 사람들을 검게 본 이유임을 발견합니다. 색안경을 벗고 최소한의 색이 들어간 안경으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기법은 몰라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몸에 두꺼운 옷을 걸치지 않은 사람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상대의 가벼움과 만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즐기니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나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겹겹이 두른 옷을 벗고 가벼운 외출옷만 걸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상대의 아름다움과 만납니다. 지피지기면 소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피, 남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방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의 불안부터 읽어보세요. 뭐, 말 많은 상대와 대화하는 법. 그건 왜 말이 많아질까? 불안하니까 말이 많은 거죠? 자, 말 많은 상대를 다루는 법. 불필요하게 말을 많은 하는 사람과 만나면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의 말을 흘려들어도 좋습니다. 아, 상대의 말을 흘려들어도 좋습니다. 평상심이 있어야 경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은 당신이 아닌 상대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느라 불편해진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내면 상대의 말수가 줄어듭니다. 상대는 진부한 말을 들어준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당신에게 보상하려 합니다. 말을 자제하고 기다려준 당신이 이겼고 친구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람이라도 대화가 불편하게 흐른다면 반응을 유보하고 먼저 그 감정이 누구의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의 것이라면 맞불을 놓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는 평상심으로 돌아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내 것이라면, 그리고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내 감정을 좀 털어놓아도 좋습니다. 상대는 맞불을 놓지 않고 기다려줄 것이고, 당신은 평상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가 아니라면, 침묵하는 게 말한 뒤에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들어주고 기다려주기.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안돼 하는 사람, 즉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격적 화법을 주로 사용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공격적 화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이전의 암흑과 혼돈 위에도 하나님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즈음에 꿈속에는 장례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전쟁의 총성 소리조차도 평화의 메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그는 잘 차려진 잔치상도 막상으로 만듭니다. 만일 누군가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한 그의 막상 발언을 이해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어준다면, 그는 자신이 신뢰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 된다고 한것 중에 잘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잘 되고 있음을 발견하면 평상심을 찾습니다. 평상심이 깨지면 말이 많아지는데, 이는 곧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구조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 상대가 불안할 때는 잘 들어주고 평상심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제 하늘이 내려준 인연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법. 습관을 고치기 힘든 이유. 신혼은 왜늘 싸울까? 결혼 3개월인 남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꾸 미운 생각이 자꾸 든대요. 이상적인 외모도 지녔고 몸매도 S라인이고 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나 생각해도 아내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꾸 밉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 아내가 미워집니다. 그런 생각에 한참 빠진 후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또 들죠. 그러면 변심은 혼자 하고 가만히 있는 아내를 복구하려고 어색한 행동을 취합니다. 당연히 아내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급기야 우린 연분이 아닌가 보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혼을 괜히 했다고 후회하게 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남편의 머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이것은 습관이라 하기엔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의식에 각인된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거가 내면 아이 같은 그걸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부모는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없는 아이는 무의식 중에 부모가 싸우는 것은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키웁니다. 쓸데없는 죄책감이 생겨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이는 아버지보다는 공감 능력이 있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원하는데 그의 엄마는 좀 냉담한 성격입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니까 아이들이 불안해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마음은 남편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너희들이 크면 난 떠날 거다라는 위협으로 엄마의 괴로움을 발산하곤 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다 짜진 각본대로 일이 진행되었기에 아플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장기는 결핍된 애정을 채우려고 엄마를 그리워했고, 자식의 그리움을 채워주지 않는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양가 감정은 그립고 미운 엄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엄마를 투사하는 거죠, 결국. 자, 남편은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으로 아내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엄마를 찾는 그리움으로 아내를 보상하려 했습니다. 이런 각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린 시절 잦은 부모 싸움에서 비롯된 모든 게나 때문이야라는 감정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감정의 출현을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라고 합니다. 습관이 인격의 문제는 아니지만, 습관이 인격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개선은 의지적 노력이나 교육만으로는 잘안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 어떤 통찰을 얻어오긴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결혼 초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의 주범은 바로 전이입니다. 여기선 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유년기 감정을 옮기듯이 아내도 그렇게 합니다. 전이는 대상을 나의 욕구로 사용하려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다면 전이로 인한 성격 차이로 여러 번 싸웠을 것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화를 내려놓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신화를 내려놓는 작업은 전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결혼은 신화가 없어 싱겁다 할수 있으나, 신화가 없으니 현실의 바탕을 둔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거나 연애 기간이 길어도 서로를 열어보이는 대화 없이 결혼한 커플은 신혼초 성격적인 갈등이 큽니다.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사철을 다 겪고 난 후에 결혼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상대에게 나타날 모든 감정을 겪어보란 말입니다. 외관상 평화로운 부부보다는 싸우더라도 대화를 하는 부부가 건강한 이유는 전이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내심과 억압은 다릅니다. 전자가 내공을 키우는 것이라면 후자는 분노를 참는 것입니다. 속에서 참으니 더욱 주관적인 감정이 되고, 주관적인 감정은 이성을 잡아먹고 객관화되지 않는 신념을 만듭니다. 이 신념을 테이블 위에 올려 객관화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입니다. 억압을 잘하는 부부는 아내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고, 언젠가 크게 폭발합니다. 싸우기를 잘하는 부부는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 총성이 오가게 하고 아이들도 불안하게 합니다. 억압은 유년기 유치한 감정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고, 싸움은 유년기가 유치한 감정의 원색적 표현입니다. 이 둘이 지속되면 부부 갈등은 고조되면서 보통은 성격 차이로 돌리며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삽니다. 천생연분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갈등을 푸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 내 안에 너, 내 안에 나, 이렇게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하고 외식을 해도 그것이 자체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대화의 수단이 되어야 부부 갈등은 평화로 바뀝니다. 여행을 하고 외식을 해도 그것이 자체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대화의 수단이 되어야 부부 갈등은 평화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전이 감정이 완전히 없어져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부는 있지도 않거니와, 만일 있다면 유년기 엄마와 동일 형태로 퇴행한 상태이며 서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갈등은 대화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대화가 또 다른 갈등을 몰고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란 쌍방이 오고 가는 거고, 오고 간 것으로 나와 상대를 들여다보고 피드백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해도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거나 일방적이거나 싸움으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난다면 대화가 아닙니다. 이 경우 대화는 갈등을 증폭합니다. 부부는 어차피 다릅니다. 행복한 부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맞춤에 성공한 부부입니다.
불행한 부부는 결혼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맞춤에 실패한 부부입니다. 도의 공은 진흙을 수없이 주물러 진흙의 본성과 싸워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부부는 수없이 많은 언어 혹은 언어 이전의 침묵의 대화로 어울리는 두 개의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도자기가 나란히 있는 것보다 서로 다른 도자기가 나란히 있는 게 보기 좋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서로 나란히 마주보는 이심일체입니다. 좀 많이 넘어가서 겸손하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까칠한 관계, 따뜻한 관계. 까칠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넘어가고. 삶의 겸손해지기. 감정을 억압하여 살아온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까칠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는 자존감 회복이라고 하겠지만, 이는 이전 억압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신을 회복하지만 보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과거에 그랬듯이 빼앗기는 경험을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합니다. 까칠함은 공격적 관계 맺기의 특성입니다. 까칠함은 공격적 관계 맺기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까칠함이 인격의 중심이 된 사람의 성장사를 탐색하면 까칠함의 근거인 공격성이 수용받지 못했거나 지나치게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년기에는 그동안 억압된 감정들이 다시 한번 의식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이 시기에 따뜻했던 사람이 까칠해지거나 까칠했던 사람이 따뜻해지며 변화를 위한 마지막 질풍노도기를 보냅니다. 이때의 질풍노도기는 사춘기의 것과는 달라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특성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할 일은 하고 갖출 격식은 다 갖춘다는 말입니다. 중년의 무의식은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던 정신적 요소의 의식으로 보내 제 존재를 알아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통합이 잘된 중년기 인간관계 맺기 기술은 따뜻함입니다. 아무리 까칠한 사람도 중년기 홍역을 치르면서 대개는 따뜻한 사람이 되지만 이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그 인격 그대로 노인이 됩니다. 노인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까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따뜻한 사람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따뜻함을 인격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따뜻함은 그를 둘러싼 타인, 세상, 우주와의 관계에까지 확대됩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겸손히 수용한 태도를 가집니다. 불치의 병과 죽음까지도 따뜻하게 맞이하려는 강한 내적 신념이 탄생합니다. 심지어는 신에 대한 개념도 이전의 일방성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합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로 소통한다. 네, 맞죠? 유머가 중요한데. 네, 농담 한마디의 힘. 농담 한마디 있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는 각종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기 위해 일렬 종대로 서 있게 했습니다. 때는 산복 더위입니다. 하늘에서 불과마가 내려와 건조한 땅을 다 태워버릴 기세입니다. 이때 개미 한 마리가 인상을 쓰더니 고개를 뒤로 돌려 코끼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밀지 좀 마. 더워 죽겠다. 한 학생이 학교를 땡땡이 치고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어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 오늘 학교에 못 갔습니다. 목소리를 수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당황한 학생은 얼른 말했습니다. 저 우리 엄마인데요. 웃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망설이다 웃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웃는데 억지로 웃음을 참는 것인지, 웃어야 할 이유를 몰라서인지 어색하게 입만 찡긋거리다가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우스갯소리로 저급한 것이라 여겨 아예 입을 다물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웃음이 삶의 고소한 양념임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소원이 있었어요. 좀 유머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죠. 이렇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로 소통한단 말이 아주 정말 정말 공감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웃음의 재료는 저작거리에 천박하게 뒹구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오, 그런가요? 웃음은 개인의 두꺼운 방어기제를 내려놓게 해서 상호 소통을 촉진합니다. 웃음은 금기를 건드리며 절정에 이르고 그것이 EDPS입니다. 욕망의 덩어리로 억압된 것은 웃음으로 풀면 억압의 정신병리가 풀려 시원해집니다. 웃음의 카타르시스 요법입니다. 꼭 금기에 대한 유머가 아니더라도 유머는 삶의 양념, 윤활유, 치유라 할수 있습니다. 기름을 쳐야 기계가 돈다. 웃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 맞죠? 웃음은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토해냅니다. 그걸 못하면 사람들은 내면의 비밀들에 갇힙니다. 감출 비밀이 많은 사람들,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웃음보가 점점 열리지 않습니다. 웃음으로 비밀이 새어나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유머는 윤활유입니다.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머는 삶을 재충전하는 에너지이고 타인들과 소통하는 교두보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에게 일체감을 줍니다. 반면 유머를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쇠 갈리는 소리를 내어 소통마저 불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유머가 중요한데, 그쵸? 그 분위기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생산성과 창조성을 높이는 것은 유머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담다. 웃음. 트릭스터. 웃음을 일으킨 정신 요소를 트릭스터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어서 넘어가고. 관계의 달인은 가면 바꿔쓰기의 달인입니다. 페르소나 다루기. 사회생활을 위해 써야 하는 불가피한 가면을 그리스 말에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각자가 사회에서 원하고 이루는 것, 사회가 그에게 부여한 직책입니다. 여성은 여성답기를 원하고, 사회는 그녀에게 여성다운 것을 부여합니다. 여성 페르소나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남성은 남성다운 것을 원하고, 사회는 그에게 남성다운 것을 부여합니다. 남성 페르소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보면 페르소나는 내가 아니다. 페르소나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성장한 사람일수록 페르소나는 가볍게 내적 인격은 크게 합니다. 내적 인격이 성장한 사람은 페르소나를 그 아래에 두고 다스리지 페르소나가 곧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당신은 페르소나인 정장을 벗고 가벼운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당신의 대단한 직책은 사회가 부여한 것이지 가정이 부여한 게 아닙니다. 최근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불교의 정토에는 불교의 딱딱한 껍질을 깬 내적 인격 회복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면 또 다른 두꺼운 페르소나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수도원은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승인되면서
제도에 갇힌 기독교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영적 운동입니다. 페르소나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사용하고 본래의 인간적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는 페르소나의 유연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생의 어느 중요한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페르소나를 접고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리는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에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과 소통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한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과 소통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한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십은 완전한 소통을 경험하게 한다. 신체적 관계와 정신적 관계. 이 세상에 악마는 없습니다.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그래서 40대 초반에 미혼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부모한테서 기대만 주고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부모의 자녀로 자랐나 봐요. 그래서 신을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만족스럽게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은 신을 인격적 대상으로 느끼게 된다. 아,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부모의 자녀는 신을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만족스럽게 욕구를 충족한 사람은 신을 인격적 대상으로 느끼게 된다. 신은 인격적 대상이잖아요, 원래?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상처받은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그는 사랑을 신의 영역으로 이상화했대요. 인간의 사랑은 악한 것으로 여기며 사랑에 무능한 자신을 합리화했던 겁니다. 저는 그를 만날 때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신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너무도 낯선 이 말이 그의 마음에 서서히 침투하기를 기도하면서 그와 관계를 맺어갑니다.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이 없는 그는 의미 있는 관계가 될 만하면 신에게로 도망가는 방식을 취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를 존중하고 따뜻한 인간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경험은, 그러니까 좋은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며 따뜻한 인간관계 경험을 축적합니다. 좋은 경험의 축적은 좋은 것을 외부로 투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서서히 인간과 세상을 낯선 나쁜 것에서 낯익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게 됩니다. 꼭 이상적인 사랑은 아니어도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많다는 것을 저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관계를 통해 거른마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얼마 전에 읽었던 당신이 옳다는 것처럼 나에게 진짜 오로지 나를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선다. 그래서 이는 심리학에서는 각성 체험, 종교에서는 중생 체험과 같다.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각성하거나 중생하면 무능한 인간에게서 유능한 것을 발견하고 허무한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 좋은 것으로 살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세상은 나쁘다, 좋다,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만 있을 뿐입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곳으로 보면 좋은 경험을 축적할 것인지, 나쁜 곳으로 보며 나쁜 경험을 축적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가 이전에 쌓아온 관계 경험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없다. 감동은 관계를 행복하게 합니다. 최고의 경험은 감동.
또 뛰어넘어서 감동도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성장기에 너무 많이 감정을 억압하고 자랐다면 무의식의 보고가 의식으로 나오지 않으려 하거나 나오는 것이 불안하고 수치스러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칭찬해주면 칭찬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죠. 일로 만나는 형식적인 관계는 이성의 관계이며 일을 잘하기 위해 감성은 억압합니다. 파티, 술자리, 골프 접대 등에서 웃음을 나누는 것은 인위적으로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관계를 질적으로 좋은 곳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반면, 오래된 우정이나 오래되지 않았어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 감동을 교환하며 성숙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렇군요. 한번 사는 인생, 감동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만 낼게 아니라 울고 웃을 수 있는 일을 자주 만듭시다. 그렇죠? 사람이 천사입니다. 관계를 끌어당기는 사랑의 자장. 간절함이 천사를 부른다. 그렇죠. 간절함이 천사를 부른다. 재밌는 미국 이야기가 있는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났을 뿐이다. 실수를 인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